판공초 호수에서 레로 돌아오는 산길에서 우리는 희한한 장면을 목격했다. 길 옆에 차가 서길래 내려서 보니 야생동물인 마모시 사람들 앞에서 스스럼 없이 재롱을 부리고 있었다. 크고 작은 마못 서너 마리가 사람들 앞에서 놀고 있는 것 아닌가. 마못은 주로 풀이 많지 않은 고산 평원에 사는 가장 큰 다람쥐과 야생동물이다. 몽골에서는 타르박이라고 불리는데 고기 맛이 좋다고 해서 인기 있는 사냥감이다. 독수리들이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이기도 하다. 털의 색깔은 황갈색으로 얼굴은 귀짧은 토끼를 닮았다. 꼬리를 뺀 몸 길이는 30에서 60cm로 다리가 짧고 통통하게 생겼다. 풀, 곡물, 곤충, 거미, 지렁이 류를 먹는 잡식성으로 10월에서 이듬해 5월까지 깊게 땅굴을 파고 가족이 한데 모여서 긴 겨울잠을 잔다. 몽골 신장 등에서 사람을 보고 불이 나게 달아나는 마멋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야생동물이 이곳에서는 사람들과 이처럼 가깝게 어울리니 어찌된 일인가. 마멋은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카메라를 만져보기도 하고 고추 서서 얼굴을 쳐다보기도 했다. 귀여운 애완동물 같다. 사람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이처럼 편하게 노는 것이리라. 오래전부터 사람과의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 사람과 야생동물이 이처럼 평화롭게 함께할 수 있다니 참으로 신비로웠고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티벳 불교도가 대부분인 라다크가 불심이 깊은 땅이어서 야생동물도 함부로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가능했을 것이다. 야생동물도 상대가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친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라다크에 와서 처음 알게 되었다. 매우 값지고 흐뭇한 경험이었다. 여행작가 노트는 코로나 이후의 해외여행에 관심을 갖는 이들을 위한 여행기이자 여행 가이드북입니다. 여행작가 노트에는 저자가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지 다녀온 여행지 중에 몽골 알타이 산맥의 빙하지대, 천산 산맥의 대초원, 시베리아의 바이칼호수, 히말라야 트레킹, 인도 북부의 라다크, 사할린, 필리핀의 오지, 사가다와 마나오에 등 특색 있는 여행지들이 실려 있습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중 해발 3,500m에 자리 잡은 과거 운둔의 왕국이었던 라다크에서는 살생을 하지 않는 티베트 불교의 영향으로 야생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광객이 있는 곳에서 함께 노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라다크는 인간과 동물이 자연 속에서 사이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비의 땅이었습니다. 홀로 떠난 히말라야 트레킹에서는 홀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준비 과정, 그리고 히말라야에 가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담았습니다. 시베리아는 겨울 여행기와 시베리아 여행 Q&A를 치렀는데 시베리아는 역시 겨울이 제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누구에게나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일상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롭고 즐거운 일입니다. 여행은 젊어서나 노년이 되어서나 삶에 가치 있는 궤적을 남깁니다. 젊은이들에게 여행은 또 다른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모험심과 용기, 그리고 그때그때의 판단력과 적응력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여행은 걸어다니면서 하는 독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행은 중년층, 노년층에게도 우리네 소박한 인생 행로에서 잠시나마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은퇴자들이 여행에 많이 나서는 것은 여행을 노년의 한 보람이요 보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치열하게 살다가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는 편하게 바깥 구경을 하는 것은 노년 생활의 커다란 즐거움의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책의 부록에는 몽골의 초원을 카메라에 담기를 좋아했던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야기와 여행 중 사망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그리고 별 사진 찍기의 팁 등이 실려 있습니다. 저자는 이정식이며 펴낸 곳은 한결 미디어입니다.